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진아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웨이브파크가 오픈했을 때부터 코치로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퇴사를 하고 제주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제주도냐? 제가 제주도로 이주를 결정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서핑, 파도가 좋은 곳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파도가 좋은 중문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자연환경, 그런 환경보호를 도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도민들도 그런 환경보호에 앞장서시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날씨. 날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런 따뜻한 날씨가 제가 제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 이사한 기념으로 중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서핑하는 모습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이 하나 있는데요. 제주도의 특색이 가득한 편집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 커스텀 티셔츠를 주문을 해놨거든요. 그걸 입고 서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랑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아일랜드 프로젝트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오, 매장이 입구가 너무 귀여워요. 안녕. 일단 이 매장 인테리어가 엄청 제주스러운 것 같아요. 돌담길도 있고. 이 아일랜드 프로젝트에서는 제주도 그래픽들이 그려진 티셔츠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굿즈들도 있어요.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엽서 같은 거? 진짜 뭐 의류 말고도 이렇게 뭐 핸드폰 케이스라던가 에어팟 케이스? 뭐 이런 거 짜잘하게 살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이게 그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착용하셨더라고요. 이 아일랜드 프로젝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티셔츠는 브라더 디지털 의류 프린터로 제작을 한다고 해요. 원래 이 매장에서는 커스텀을 진행하진 않는데 이번에 특별히 브라더에서 저만을 위한 도안을 사전 제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티셔츠들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고른 거는 이거 서핑하는 티셔츠거든요. 여기 이 부분 글씨를 진화서프로 제가 주문을 해놨습니다. 공항이랑도 매장이 가까우니까 그냥 가볍게 쇼핑하고 관광을 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진짜 귀여운 것들 많아요. 막 감귤, 귤 따는 곰돌이도 있고 해녀 곰돌이도 있고 뭐 바리스타, 뭐 요리사, 골프 치는 곰돌이 뭐 진짜 다양하게 디자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티셔츠도 있는데 그냥 이런 후드티도 있고 이거 맨투맨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애기들 것도 제주도 놀러오면 제주도 그런 기념품으로 선물하기도 되게 좋고 아나카상 뭐 저런 거, 콜라보도 귀엽고 이렇게 캐주얼한 클래식한 느낌으로 입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장에 커피도 팔고 엄청 좋네요. 이 브랜드 자체가 가진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일랜드 프로젝트가 그 제주도를 좀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티셔츠 그래픽들을 보면은 제주 1955, 1955년이 적혀 있는데 그게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는 해를 기념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뭐 이런 여유로운 삶 속에서 영감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뭐라 그럴까 그냥 데일리로 입기 좋은 그런 클래식한 옷들 그리고 그냥 위트 있는 곰돌이 캐릭터까지 담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주문한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진화서프 들어가 있어요. 일반 커스텀 티셔츠 보면은 엄청 그 알죠. 약간 싸구려 재질로 이렇게 입잖아요. 네, 여기 거는 되게 도톰하고 면이 엄청 부드러워요. 이제 이게 브라더 디지털 의류 프린터기. GT 익스프로. GT 익스프로. 지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시작해요. 오케이. 여기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이 다 이걸로 뽑은 거예요? 오, 파도. 헐, 귀여워. 오, 진짜 금방 되네요. 와. 이거 1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그죠? 안 걸려요. 진짜 금방 이렇게 나왔어요. 오. 다음은 초록색 후드티. 오. 지나서프 후드. GTX423 프린터기는 한 장씩 그때그때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정말 금방 이렇게 제작된 티셔츠를 바로 착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진짜 금방 나온다. 오. 그리고 진화소프. 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짜. 바로 입어볼게요. 서핑해도 안 지워지겠죠? 안 지워져요. 그쵸 그쵸. 사진도 찍어주셨네. 잘 어울리는데요? 그죠? 귀엽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기 인쇄된 면이 진짜 부드러워요. 다른 거 커스텀 티셔츠 했을 때는 좀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었는데 금방 떨어질 것 같고.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짠, 완성됐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제 서핑 티셔츠는 고를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귀여운 그래픽 말고 클래식한 느낌의 옷도 하나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드티는 이 디자인으로 선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진화서프 이름 들어가서 더 특별한데, 여러분들도 제주도 놀러 오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서핑하러 가보겠습니다. 중문으로 서핑을 하러 왔습니다. 끝! 그 서핑하기 전에 얼굴에 선스틱 꼭 발라줘야 돼요. AA 선스틱. 오, 파도 꽤 큰데? 저희 카메라 있잖아요. 진화 중입니다. 지금 인스타 라이브 중이어가지고. 우와,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차키에다가. 차키. 네. 귀엽다. 감사해요. 우와. 아일랜드 프로젝트. 뭘 좋아하시는 파도 모자. 뭐가 자꾸 나와요? 이거는 효리 언니가 입으신 티셔츠래요. 해녀 곰돌이. 감사합니다. 우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세요, 사장님들이.
제주도 사람들. 츤데레 스타일 아니에요, 두 분?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냥. 어머, 툭툭 나와요?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이런 식으로 귤이 툭툭 이렇게 오는 네, 거예요? 네, 그럼요. 브라더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브라더 기계가 제일 좋아요. 브라더 기계가 제일 좋아요? 빨리 나오고 또. 그다음에 잉크, 지금 이거 보시면은 진짜 부드러워. 섬세하게 다 나와요, 이게. 네. 이게 그 그라데이션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표현이 돼요. 브라더 기계. 그러니까 이런 그림자랑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진짜 잘 나와요. 응.